안녕하세요. T1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 캐리어 류민석입니다. 작년에도 딱 전직이고 롤드컵 직행이랑 결승전 진출 확정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전직이고 그렇게 돼서 신기한 것 같고요. 이제 결승 또 가서 기쁩니다. 돌아보면 되게 너무 힘든 한이었던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한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마무리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, 끝 맺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냥 되게 젠지 스타일 안 말리고 되게 저희의 스타일대로 잘 풀어갔던 것 같아요. 싸움도 잘안 피하고 이제 라인전도 유리한 상승 잡았을 때는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모든 라인이. 그래서 좀 그런 편이 장점인 것 같아요. 애초에 챔피언 구도가 좀안 좋, 좀 그런, 좀 조금 밀리는 그런 구도였어가지고, 저희가 상상하던 대로 됐고, 그리고 게임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잘하던데,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되게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. 2세트? 이제 2세트가 좀 컸다 생각하는데,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도 이제 잘 소통하고, 이제 미드에서 상대 팀 실수도 잘 바로 캐치하는 그런 능력들이 역전하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작년부터 뭔가 아직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뭔가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되게 침착하게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. 저는 장기전 할 때마다 어차피 제가 시간 갈수록 더 이제 좀 게임 풀이 능력? 그런 게더 잘한다 생각해서 상대팀보다 그냥 딱히 좀 안급해지고 좀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저는 장기전이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도. 저도 뭐 이제 높은 곳을 갈구하는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뭐 어느 팀 만나도 자신 있고요. 이제 담원 잘하지만 저희도 잘 준비하면은 뭐질 상대는 아니라 생각해서 뭐 이길 뭐 저희가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. 10회 우승 진짜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뭔가 제가 데뷔하고 나면은 뭔가 우승도 되게 많이 할것 같고 좀 뭔가 잘할것 같았는데 막상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꼭 10회 우승에다가 저도 이제 첫 우승이기 때문에 같이 위민이니까 같이 이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작년에는 막 그렇게 이제 롤의 그 게임 지식 그런 게막 뛰어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잘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뭔가 피지컬이랑 이제 그런 감각들 그런 걸로 하는 위주였는데 이제 지금은 올해는 이제 작년 끝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올해 되게 잘 많이 배웠고 많이 노력도 해서 지금은 되게 잘한다 생각해서 이제 어느 팀을 만나든 어느 선수를 만나든 그냥 잘할 것 같아요. RNG의 밍 선수랑 상대해보고 싶어요. 최근 이제 밍 선수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제일 인정받는 서포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선수니까 제가 이기면은 이제 평가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신도 있고 그리고 상대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돌고 돌아보면은 지금이 제일 기억남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물어보면은. 일단 LCK는 당연히 우승 목표고 이제 롤드컵 가서도 목표는 우승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잘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. 네. 그리고 뭐 그렇다고 막 플레이에 뭐더 급해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롤드컵 가서 꼭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 이번 시즌 되게 좀 우여곡절이라나 어쨌든 그런 게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결승전도 가게 되고 롤드컵도 직행하게 됐는데 이게 다 저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제 뭐 가족과 지인도 있겠지만 이제 팬분들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정말 가슴 차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꼭 어차피 제가 보답드릴 거 성적밖에 없으니까 이제 좋은 성적 내서 꼭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은퇴할 때까지. 예, 감사합니다.